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으는 이른바 공모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운만 좋으면 몇 배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00대1을 넘어가는 경우가 7번이나 됐을 정도입니다. 이 공모주 모집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바로 요즘인 4.4분기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상장된 기업의 공모주 118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50개가 4.4분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취재해봤더니 공모주 가운데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공모주의 계절,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신생 기업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 소위 대박주를 노린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침체되면서 유망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두 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몇몇 공모주가 입소문을 타면서 청약 열기에 불을 붙였고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4분기 특히 오는 11월과 12월은 1년 가운데 공모주 청약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예정 법인이 당해 연도 반기 실적을 확인한 후 심사 청구를 하는 경향이 많아 4.4분기에 청약 일정이 몰리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대박을 내는 공모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2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며 큰 기대를 모았던 한 바이오 업체는 현재 주가가 공모 당시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증시에 나온 공모주들을 분석해봤더니 코스닥의 경우 공모가보다 내린 경우가 절반이었고 코스피는 손해를 본 종목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공모주 대박 신화는 기대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약 경쟁률과 단순 가격만 보는 묻지마식 접근은 지양하고 유사 상장 기업들과의 가치 비교를 철저히 하는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신규 상장 기업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